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우리 윤재랑 무슨 사이예요? 구 팀장님이랑은 일로 만났어요. 아, 그러면은 우리 윤재랑 같은 회사 직원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저희 어머니께서 구 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런칭한 상품에 MD를 맡아주셨어요. 아, 그래요? 어쩐지 잘 아는 사이 같더라니. 아니, 근데 저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분이길래 우리 윤지한테 아가씨 걸 팔라고 시켜요? 봉주롬 쇼핑 부사장님이세요. 뭐라고요? 부사장님이요? 네,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이시고요. 그러면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란 말이에요? 네, 맞아요. 아유, 그러셨구나. 난 그냥 우리 윤재랑 잘 아는 사이인 줄로만 알았지 사장님 따님일 줄은 몰랐네요. 미안해요, 몰라봐서. 아니에요, 미리 말씀 못 드린 제 잘못이죠. 아유, 근데 우리 윤재가 아가씨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? 왜 갑자기 날 보자고 한 거예요? 이게 뭐예요? 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에요. 받아주셨으면 해요. 아유, 왜 이걸 나한테 줘요? 내가 뭘 했다고? 구 팀장님이 제 런칭을 성공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구 팀장님은 제 선물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. 아유, 그래도 윤재한테 줘야지. 이런 거 함부로 받았다가 윤재한테 다 혼나요. 이제 아가씨 마음만 받을 테니까 가져가요.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, 어머니. 안 받아주시면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슬프다니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 실은 구 팀장님 좋아해요. 뭐라고요? 제가 구윤재 팀장님을 좋아한다고요. 네? 네? KBS